안녕하세요. 조연경입니다. 제게는 여러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 산모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.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죠. 그래서 평소 산전관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합니다. 실제로 환자분들이 복용 중인 약을 들고 제 진료실을 찾으시기도 하는데요. 자세한 상담으로 환자와의 신뢰를 다져가는 순간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기도 합니다. 또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기쁜 마음 생기는 것과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땐 의사로서뿐 아니라 엄마, 아빠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임신부터 출산까지 친근한 옆집 언니처럼 궁금증은 해결해주고 걱정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. 어려움 끝에 잘 분만하신 행복한 경우도 또 반면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된 여러분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중 한 분을 언급하자면 난임으로 여러 번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도했다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이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분이 계셨어요. 그러던 중에 자연임신이 돼서 정작 기뻐야 될 임신이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나 또 그동안의 약물 복용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임신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고 저를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. 너무 안타까웠죠. 물론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상담을 통해서 임신을 이후에 유지했고 건강하게 분만하셨습니다. 임신 기간 중에 초음파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해 하셨고 분만 후 아기를 안고 펑펑 우셨던 그 산모가 기억이 납니다. 이후에도 매년 검진을 위해서 저를 찾아주시는데요. 그때마다 아이를 데려오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아이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.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산과의사로서 매우 행복함을 느낍니다.